그런데 저희가 언제부턴가요?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요. 검찰 수사하면 그걸 굉장히 이념적 잣대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. 전에는 말이죠. 그 이념을 떠나서 일단 구속이 된다랄지 영장이 발부된다랄지 기소가 되면 그 자체로 본인은 뭐 억울하다고 해도 대부분 뭐 당대표 사과하고 아니면 공천서 배제하고 뭔가 불이익 주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편이 뭐 구속이 된다지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을 비판하고요. 뭐 진술밖에 없다느니 아니면 증거가 없다느니 그런 얘기를 막 공공에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됐건 사법부가 됐건 완전히 뭐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에는요 고위공직자가 기소되잖아요. 그럼 바로 사표 받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는데도 승진을 다 시켰어요. 그런 관행이 사실은 전 정부에서 쭉 이어진 거예요. 공천도 주고요. 황은호 의원 유죄 판결 났지 않았습니까? 그 당시 수사 받았잖아요. 그럼 당연히 공천에서 컷오프 시켜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옹호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가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면 김용웅 전 부원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장심사 때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무리 무죄라 주장하더라도 영장 재판부는 아, 이 정도면 구속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해서 구속된 거잖아요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계속 우겨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또 2심 재판 끝나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다. 이 정도는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데 마치 1심 재판이 항소심 재판 뒤집어질 것처럼 계속 호도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.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 사람을 계속 비방하고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처럼 이런 몰아간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.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. 예, 국민들의 법상